그냥 가볍게 만나보려고. 오,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적극적이어서 좀. 남잔 적극적이어야지. 뜨뜸이 지금 간만 보는 놈 매력광. 내가 답도 하기 전에 다다다다다다. 네가 좋아서 그러지. 잘하면 옷한벌 얻어 입는 거니? 아직 만나지도 않았다고. 미풍 아빠는 너무 서둘렀다고 걱정해. 차원 씨가? 응, 이번엔 제대로 만나야 된다면서 네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누가 보면 네 오빠인 줄. 한 사장님, 통화 좀 해도 될까요? 네, 사 사장님. 오늘 제 친구 만난다면서요. 네. 네. 네? 정말요? 은강 씨, 아무래도 만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실은 한번 다녀왔습니다, 10년 전에. 13살 딸 쌍둥이도 있고요.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도 알고 있나요? 네. 좀 찬찬 알아보지 그랬어. 미리 알았으면 안 했지. 이혼에 애가 둘이나 딸린 줄은 몰랐어. 은강 씨 실망했겠다. 주변 사람 전부 몰랐어. 아, 사람만 보고 한 건데 은강이가 오해했으면 어떡해? 그 사람이 은강 씨한테도 말했다며. 오해 안 할 거야. 자기가 설마 알고 해줬다고 생각하겠어? 그래, 지금쯤 만나서 얘기 잘하겠지? 어른들인데 뭐. 미풍 아빠 대학 동기 소개해 줄게. 진짜? 우리 엄마 소원이 의사 사위 보는 거잖아. 어때? 잘생겼지? 너랑 잘 어울릴 거야. 병원 차려줘야 돼? 그럴걸? 우리 아빠는 당장 차려주지. 안녕하세요, 저 미풍 엄마예요. 다음 주에 미풍이 돌잔치한테 오실 거죠? 그래주신 감사하죠. 딴 게 아니고 제 친구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니 아니, 은강이 말고요. 제 결혼식에서 부케 받았던 친구요. 기억나세요? 진작 소개시켜 주려고 딱 찍어 놨었어요. 네네. 다음 주까지 숙제? 네, 선생님.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요? 안 바쁘면 나랑 저기 가서 김밥에 오뎅이라도 드실래요? 네? 아, 딴 뜻은 아니고 우리 조카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 인사로. 은강이 누나, 여긴 웬일이세요? 알바하는 집이 이쪽이라. 아, 예. 저 지금 퇴기 결혼식 가거든요. 아니, 누나가 때 빼고 강내에서 인간 만들어놨는데 친구만 아니면 진짜. 누나 근데 죄송해요, 정말. 뭐가요? 태기가 하도 부탁해서 그 여자한테 누나가 스토커였다고. 그냥 똥말봤다 생각하시고 누난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전 이만. 떼 빼고 관까지 내준 놈 진짜 양아치네.
똥 세게 밟은 기분이죠. 나 그 심정 알아요. 나도 여친한테 차여서 꿀꿀한데 나 어떠세요? 나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이, 비싸게 굴지 말고 우리 불쌍한 사람끼리 위로 좀 하고 삽시다. 불쌍한 사람끼리? 그쵸. 예. 서로 차인 신세끼리 불이웃도 없기 좀 하자 이거죠. 야, 내가 네 과로 보이니? 네 꼬라지를 봐. 인물이 잘났니, 키가 크니, 직업이 있길래 모아놓은 돈이 있어? 머리도 안 감아서 맨날 썩은 애나 풀풀 풍기는 주제에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삽질이니? 누나 집에 얹혀 사는 똥도 못 대는 주제에 누나한테 꼬질러서 쫓겨나게 해줘? 뭐 하는 거냐? 축하해. 신랑이 신랑 자리 지켜야지. 은강아 이거? 아, 누구? 나야. 결혼 축하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전 사위 되실 저 남자와 4년 동안 만났던 여자입니다. 최근까지도 만났죠. 며칠 전에도요. 따님하고 양다리 했더군요. 저도 따님처럼 아이도 낳을 뻔했죠. 아, 설마 순진하고 이쁘신 따님을 저런 사기꾼 쌤 양아치하고 결혼시킬 건 아니시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어떻게 하니? 지금이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 사기잖아 이거! 야, 준다! 신부 대기실이나 가보시지. 몽땅 다 DM 보냈거든. 우리 동영상까지. 이런 개 나쁜. 야, 권태리! 아니. 야! 아. 너만 보면 미쳐버리겠다. 어젯밤에 잠 안 숨 못 잤어. 오빠, 잠 안 오면 너튜브 봐. 나 먹방 시작했거든. 머리 뽑는 여자의 먹방 뽑가시. 야, 어쩐나겠다, 야. 아이고. 배고파. 백반 두 개 빨랑. 머리 잘랐어? 또 언년인데? 언년 아니고 놈이다, 놈. 대그라, 이쪽에다 대.
아, 뭐하냐? 빨랑 들어가서 밥이나 차리지. 비상등 켜졌다. 아이씨, 켜지네. 나도 모르게. 에휴, 비상등 소용없어. 막상 당하면 못 눌러. 나 예전에 강도 만났는데 목에 칼 딱 들이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비상등 켜지도 못해. 강도 만났어? 그래. 자꾸 어둠 골목길로 가자는 거야. 이상하게 자리를 바로 뒤쪽으로 앉으면서 그러더니 칼을 목에 딱 들이대는데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분향시키는 대로 했지. 다 틀리고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택시 타고 달아났더라. 나중에 보니 큰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더라고. 아, 안 다쳤어? 왜 안 다쳐? 목이랑 손도 비고 그랬지. 그 뒤 다시 운전대 못 잡겠더라.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식당이나 하자. 너 영수 솜씨 좋잖아. 아, 그래서 이 유명한 애장국집 찾아가서 좀 배우겠다 했더니 식당 주인이 그래. 여기도 강도 있어요. 야, 다시 운전대 잡는데 석 달 걸렸다, 야. 야, 밥 먹자. 요즘은 카드 쓰니까 강도는 잘 없는데 택시비 먹기 가끔 당하지. 나도 지난주에 먹기 당해서 중학생들한테 쫓아가다 간도 못 뛰겠더라고. 아, 중학생을 어떻게 이겨? 그런 거만 아니면 세상 좋은 직업인데. 너 컵라면으로 때우지 말어. 그렇게 먹고 일하다 바로 죽는다.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더 먹을래? 아, 물론. 아, 왜? 재밌는데. 재밌어? 마누라 먹는 걸 그렇게 해볼쭉 쳐다봐봐. 그년이 새끼를 낳아줬어. 살림을 해줬어. 그냥 구경한 거야. 아무 뜻 없이. 아무 뜻 없는 거 좋아해. 가만. 그년 어디서 많이 보던 년인데? 미정원 아니야? 뭔 미정원? 그냥 먹방하는 여잔데. 맞아요. 미정원 아니에요. 어디 봐. 아, 뭘 봐. 아줌마. 집에 가서 봐. 다 필요 없어. 삼겹살 구워서 나 혼자 먹어야지. 아우, 외로워. 다녀오겠습니다, 장인어른. 어딜? 일요일인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어.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코너 돌아서 오른쪽이야. 캠핑 간다면서 여긴? 사장님은 캠핑만 가면 양복이네요. 일단 들어가요. 네.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일단 앉으세요. 예. 자, 짠. 우린 지금 캠핑 온 거예요. 제가 캠핑 가면 잘해 먹는 음식이요. 이건 등갈비구이, 소세지구이. 뭐든지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신발도. 딩동댕. 이건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끓인 고추장찌개. 캠핑 가면 빠질 수 없는 메뉴죠. 맛있겠다. 오늘의 술 소맥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레몬을 살짝. 정말 캠핑장 온 것 같아요. 짠! 우리의 즐거운 캠핑을 위하여! 위하여! 바다야. 단골 고객한테 예물 세트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속초 별장에 계신데 좀 갖다 달라는데. 어떡하니? 공장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갈게. 대중교통 안 돼. 아무 택시는 안 되고. 알아. 너 부르는 단골 있지? 요금 넉넉히 드린다고 해. 알았어.
어떡하지? 그분 오늘 다른 일 있대. 알았어. 끊어봐. 오늘만. 아, 친구들하고 한 달 전부터 약속했어. 필드도 아니고 스크린이잖아. 한 번만 도와줘. 고객한테 설명은 은강이가 할 테니까 자기를 안전하게 태워다 주기만 하면 돼. 귀한 예물이라 아무렇지나 못 타서 그래. 안 된다니까. 회장님! 아유, 최희석 상무, 오랜만이요. 별일 없으십니까? 아유, 별일 있으면 연락이 갔지. 아니, 근데 지난번에 동생 결혼했다면서 내가 못 갔어. 동생 결혼이요? 아닌데, 저 동생 없는데요. 아, 아니야? 동생은 없어? 초롱기업 최희석 상무요. 동생 결혼한다고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앞으로 집에서 쫓겨나도 사무실에서 쭈그려 자지 말고 여기 와서 주무세요. 허리 망가져요. 여기 누구네 집인데요? 빌렸어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만 와요, 우리. 돈은 어디서 났어? 회장님한테 이번 달 장부검사 미리 받았거든요. 한 달은 안심해도 돼요. 딱 한 달만 쓰고 돈 뺀 거 도로 집어넣으면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거야말로 횡령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미 공범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방 빼요. 겁쟁이. 누구한테 마음 쓰이고 내 마음 아팠던 적 처음이란 말이에요. 난 그 마음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가요,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 은사 씨, 이거 놓고. 이러지 마요. 왜요? 왜 안 돼요? 딱 한 달만 살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게. 은산 씨 이제 겨우 28이에요. 28이 뭐요? 딴 욕심 없어요. 책임 같은 거 안 줘도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뽀뽀도 했잖아요. 내가요? 눈 떠요. 날 봐요. 얼른요. 그만 비켜요. 오해할 짓 하지 말아요. 안 해요. 후회 같은 거 그거 알아요? 사장님은 힘이 날 거부할 수 없다는 거.